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문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기억하시죠? 항상 네 가지 축복, 사 가지 축복, 사 가지 축복.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는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오필 축복, 다섯 가지 반드시 받는 축복, 오필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오필 축복입니다. 오필 축복이 뭘까요? 다섯 가지 반드시 받는 축복.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반드시 상을 얻으리라, 또 필통, 반드시 소통이 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라, 반드시 세워주신다, 반드시 설립자를 써서, 반드시 필자를 써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기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다. 오기가 뭘까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러면 기적이,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적을, 이걸 저는 오기라고 얘기합니다. 오현은 또 뭘까요? 오현은 다섯 가지 현이 있어요. 다섯 가지 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라스를 이루고, 그리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현이 있고, 다섯 가지 기가 있고, 또 다섯 가지 절이 있어요. 오절, 절대 기도, 오직 기도만, 절대 기도, 절대 긍정, 선하신 하나님, 절대 긍정, 절대 복음, 절대 전도, 절대에 대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렇게 저는 다섯 가지 절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섯 가지 반드시 받는 축복이 있다. 첫째는 필복입니다. 필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자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 본심은 복이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다는데 돌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오매불망 자녀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복일까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이에요.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 하는 성적표 봐가면서, 내 하는 직거리를 봐가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카리스라는 자체가 공짜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헛소리를 하고 시건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일향 미쁘신 분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속해서 행운이 따르는 이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행운이 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가 연속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이 마일리지를 잘못 쌓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이러는데 잘못된 뭐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 수면습관 모든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실패를 불러온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시작이요, 서론이요, 총론이요, 주제와 같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성경에 하나님 주신 거 축복권, 에서가 받았던 거 장자권,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말짱 흔듭니다.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버릇 목숨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필복이다,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필자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기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는 복스러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반드시 필자, 반드시 필자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 두 번째가 뭘까요? 필성.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룰 성자를 써요. 이룰 성자. 여기서 필성은 승리할 성자가 아니고 여기는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한다. 번성이란 뭡니까? 자라고 뻗어나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양육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도도한 신앙이었다. 도도한 신앙이 뭐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면 된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늦어도. 아브라함은 백세 아들 낳거든요. 그의 아들 이삭은 한갑대 아들 낳거든요.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이걸 도도한 신앙이라고 하는, 도도한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겨우 백세의 아들 하나 낳았더니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후손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땅의 티끌같이, 먼지같이 본다. 티끌같이 먼지처럼, 먼지가 팍싹 쏟을 걸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자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유태교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75세 영감님 때 요 땅에서 100세의 겨우 아들 하나 낳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내가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필성이란 번성한다는.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명령들이 문화명령, 쉐마명령, 지상대명령, 이런 성경에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만한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주신다는 거거든요. 문화명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해라, 그다음에요 번성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녀를 놓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뻗어나갈, 자라나갈, 번성할, 형통하게 될 그런 권세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성장 본능, 폭풍 성장. 아가야는 태어나면 반드시 키가 쑥쑥 자라갑니다.
키가 자라고 성장 발육하게 됩니다. 아기가 안 자라면 그런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자라. 절대 성장한다. 의인의 번성.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이런 성경의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말하거든요. 똑바로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부잣집의 특징은 이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느냐. 종려나무 한 포기가 몇 억 한다더라고요. 몇 억 원을 할 만큼 이 종려나무가 아주 전봇대처럼 꼿꼿하게 자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또 조금 달라요. 백향목은 우리나라는 없는 나무지만 약간 전나무하고 향나무하고 합친 것 같아. 아주 레바논에 제가 우리 파견 군부대 위문 공연을 한번 가봤더니만 레바논의 국기에는 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 게 레바논의 국기더라고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높이 자라고 가장 넓게 자라고 우리나라에 뭐 궁궐을 짓는 데 이런 데 쓰는 소나무를 금강송이라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천년의 세월 동안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백향목 같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멋지게 성장 발육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그렇게 뻗어간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뻗어나간다. 이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떡잎, DNA가 종자가 CR이 다르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무인 거잖아요. 이 나무가 종려나무는 자랄 때 쫙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떡잎을 심어놓으면 성장, 발육, 자란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필상입니다. 처음에는 필복,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두 번째는 필성,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라. 세 번째는 필상,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필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학교에서 상 받는다, 공부 잘해서 상 받는다. 보람차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상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것보다 상 받는 게 얼마나 낫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뻐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상, 반드시 상 주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성미표 같은데 시골에 어릴 때 저희들이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사충성, 일사각오, 지극정성,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공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찬란한 복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일을 하니까 지사충성, 일사각오로 하니까 기어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죽도록 충성해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경주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애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 달리기 하는 자는 상을 얻도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되잖아요.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할 때 전도한 열매들 안에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면류관이다.
제가 어떤 모임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11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10명 있으면, 야 친구야, 친구 중에 한 명이 성교 나가면 그 친구의 자녀들은 우리 9명이 다 책임지고 공부시켜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11조를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은 헌신하고 주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 아이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모든 걸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런 사람 11조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할 통짜를 쓰는 필, 반드시 필자 통할 통짜를 쓰는 좋은 학생은 세 가지 필통을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세 가지 필통이 뭘까요? 첫째는 반드시 필자서 반드시 통해야 된다. 필통 반드시 통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죠. 말이 통해야 행복하죠. 피가 통해야 건강하죠. 돈이 통해야 부자 되죠. 피가 잘 흘러가는 혈행이 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고통이 우리가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심전심 동병상련 이게 좋은 관계거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소통에 어려움을 느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현대인들의 고통이에요. SNS가 아주 발달이 돼 있지만 의외로 먹통이, 막통이, 불통이 많다는 점. 우리 사회가 먹통사회, 불통사회라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니까요. 두 번째는 필이 통해야 된다. 필통. 필이 느낌이, 감각이 통해야 된다. 느낌이 통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왠지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간을 만나면 왠지 깨림직한 사람이 있어요. 음식도 간이 맞듯이 사람도 간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튼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TV를 튼다 채널을 잘 맞춰야 돼요. 사람도 이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이 맞는 사람 채널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영이 통하는 영성 활기 생기가 통하는 야성 느낌이 통하는 감성 이게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빨대 꼽혀지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빨리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고 나서 30분 얘기하고 나면요 되게 피곤합니다. 어우 피곤하다 왜 이리 피곤하고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가 다 빨려서 신경을 바짝 써서 감정 소모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피곤하면 얼른 물을 마시더라고요. 피가 굳어진대요. 물을 마시면서 피가 좀 묽어지게 되는. 배터리 꼽은 것처럼 이게 기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빨대 꼽은 것처럼 기를 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가 빨리는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같이 만나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이게 통해야 돼. 필통, 필이 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반드시 소통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슨 통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필기구를 넣는 통, 그야말로 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석의 말로 적자 생존이다. 적자 생존이 뭘까요?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석의 말입니다. 메모를, 기록을 적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메모광들이에요. 대부분. 기록이라, 기록을. 기억보다 강한 것이 기록이다. 그렇잖아요? 적자 생존이란. 오기가 아까 말했어요.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그리고 기록을 기념비적인 기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한다 그래요. 행동으로 하는 건 잘하지만은 이 기록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남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료가 기록이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통입니다. 다섯 번째는 필립이다. 오늘 오필 축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필립은 뭐냐? 반드시 필자 설립자를 쓰는 거예요.
성도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오뚜기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립자로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시편 30편.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필리핀이 왜 필리핀이 됐을까요? 스페인에서 300년 동안 통치를 받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스페인의 왕이 필립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필립 왕이 지 이름을 따서 세운 이름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반드시 서리라. 필립 반드시 선다고 이게 필리핀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성도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존재.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무너뜨린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라. 반드시 부흥이 된다. 반드시 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계명을, 부담을 주실 때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생명, 시간도, 세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함께 주신다. 저는 이걸 참 믿어요. 우리가 어떨 때 일을 할 때 보면 힘들고 어렸지만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이 일어나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피곤하다, 그딴 소리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확 건너가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 바짓가랑이에 젖든지 말든지 확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쭉 갈라진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말고 꿈을 거리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가라, 도와하라, 점프하라,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KTX, SRT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징그러운 인간하고 가면 아이고 오늘 고난주간이다 이랬는데 좋은 사람하고 가면 야 손도 못 잡았는데 벌써 미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 세월이 빨리 가나 아름다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면 달리다군 뜻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누워있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파서 죽어있는 소녀를 주님께서 뻘떡 일을 때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계속 성경에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건너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등불을, 횃불을 높이 들어.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기도원이 공격할 때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두고 나갈 때 미디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반드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부담이 뭘까요? 스트레스 부담이 이게 사명이다. 엄청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사명. 긴장,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피곤이 능력이에요. 약간 한계를 느낄 만큼 진땀이 날 만큼 피곤한 게 이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스트레스가 양념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피가 마를 것 같은 것 똥줄이 땡기듯 힘든 그런 과정에서 명품이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다. 어릴 때 그 가난이 싫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박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제가 현대자동차 스타렉스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스타렉스가 뭐냐? 스타 별이 된다. 렉스가 스타렉스가 별이 빛난다. 콤플렉스 약점이 강점이 된다. 찬송교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저는 다섯 가지 오필 축복이다. 다섯 가지 필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틀림없는 멈춤이 없는 시건치 않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반드시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내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반드시 너는 통하고 하나님하고 말씀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이 필통을 들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중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